호야씨 안녕하세요.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야씨 쇼케이스에 정말 많은 매스컴 관계자분들이 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아, 네. 아, 무대를 방금 하셔서 그런지 약간 네네. 땀이 조금 나고 더워 보이시는데 아,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긴장하셨나요? 긴장 너무 많이 했고요. 네, 태어나서 이렇게 긴장한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네.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토타임은 잠시 후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나간 이후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앨범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이 2018년 3월 28일인데요.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축하드릴 일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호야씨.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축하할 일은 데뷔한 이후에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기분이 어떤가요? 우선 제가 사실 원래 생일을 스스로 별로 안 챙기는 편이에요. 오히려 생일이나 뭐 기념일 같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든요. 사실 저는 다름없는 일상과 같은 날인데 굳이 막 생일이라고 하고 무슨 날이라고 하면 괜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생일 때마다 좀 우울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앨범이 또 기념으로 나오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네. 특별한 생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동안에 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혼자 좀 한 3개월가량 조금 집에서 은둔 생활을 좀 했었고요. 거의 집에만 있다가 그리고 이 앨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앨범 작업을 7월부터 시작한 것 같고 또 그러던 와중에 뮤지컬 모래시계를 네. 할 기회가 생기고 또 여기 글로리어스 대표님을 알게 돼서 또 회사도 들어오고 네. 또 팬분들이랑 또 작은 팬미팅을 또 한번 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뮤지컬 시작하고 드라마 투캅스도 촬영하면서 그 와중에 계속 녹음하고 안무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쉴 틈이 없었는데요. 뭐 뮤지컬 연습한 기간도 있고 또 팬분들 만나려면 또 준비할 시간도 있고 또 앨범 제작까지 체력 괜찮으세요? 사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고요. 제가 네. 작년 그 모래시계 연습 시작하면서부터 네. 오늘까지 단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와. 계속 뭐가 있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근데 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쩌죠? 이제 시작인데 그쵸, 앨범 오늘 시작. 나오는데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이 샤워예요. 네네네. 좀 약간 독특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타이틀 제목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뭔가 좀 거창한 그런 타이틀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데뷔를 했고 8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다 보니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헤어 메이크업 분장이 돼 있고 의상을 갖춰 입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샤워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샤워를 할 때는 뭐 분장도 다 지우고 옷도 다 벗고 어찌됐든 꾸며져 있는 제 모습을 다 벗어내고 진짜 제 모습, 솔직한 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는 정말 꾸밈없이 솔직한 저 호야의 모습, 저의 정말 진실된 목소리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담아보겠다라는 뜻으로 샤워라고 정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앨범을 모두 들어본다면 아, 이것이 뮤지션 호야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트랙을 보니까 그 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곡 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인트로인데요. 인트로 제목은 앨범 타이틀이랑 같은 샤워라는 네. 곡이에요. 이 곡을 들어보시면 처음 정말 샤워기를 들고 이렇게 샤워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몽환적인 사운드가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 비트가 이 앨범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저 호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엔젤이라는 곡인데요. 방금 들렸던 네. 곡이고 또 선공개를 했던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사실 제일 처음 이 리화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프로듀싱을 했는데 이분을 처음 만나서 제일 처음 만든 곡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음악 색깔에 가장 가까워요. 아, 엔젤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섹시한 느낌이죠. 네. 저 안 그래도 지금 네. 약간 섹시한 남성미가 느껴졌는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네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이고. 네. 세 번째 곡은 타이틀곡인 Horizon 이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은 저의 현재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사로 담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힙합 비트 위에 또 R&B 창법으로 노래를 하는 형식의 곡인데 좀 이따가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다음 곡은 점이라는 곡이에요. 네. 점이라는 곡은 팬송인데요. 팬송이요? 네네네. 팬들을 위한 네, 팬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부럽네요. 네. 이 곡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제가 한 3개월가량 그 활동이 없었어요. 네. 뭐 TV 출연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활동도 없고 또 데뷔 후로 처음으로 뭐 SNS에도 거의 3개월가량 뭘가를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은둔 생활했던 네, 그 3개월 그 때인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사실 뭐 스케줄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목격담이라는 게 뜨잖아요. 어디서 네. 뭐 호야 봤다. 봤대. 밥 호야, 먹더라 어디. 네. 어디 뭐 걸어가더라 이런 게 뜨는데 그때 정말 3개월 동안 그런 거조차 뜨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팬분들이 궁금했을까요? 그래서 그 SNS 메시지로 살아는 있는 거냐.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달라. 애가 타죠. 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온 거예요.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줘. 점이라도 찍어서 올려줘. 아 설마 그래서, 그 점? 네. 그래서 제가 점이란 말이 되게 그때 당시에 너무 슬펐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점이라는 노래를 만들자 해서 가사를 쓴 곡이에요. 아~ 네, 편지처럼 그냥 이 다른 곡들은 사실 뭐 더 좋은 표현 없을까 뭐 색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네. 계속 수정을 하면서 며칠 몇 달 동안 수정해서 나온 가사인데 이 곡 가사는 거의 10분 만에 그냥 쭉 썼던 것 같아요. 와, 네. 호야 씨를 기다렸던 팬분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선물의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눈물이 나오시지 않을까. 뭉클한데요? 얘기를 네. 듣기만 네. 해도. 왜냐면 저도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네. 녹음하다가 약간 눈물이 좀 났어요. 와. 그 정도로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슬픈 곡이고 또 그 다음 곡은 한숨이라는 네. 곡인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슬픈 R&B 장르의 곡인데 피아노 한 대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 위에 제 보컬을 입혔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난 뒤에 상황을 네.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진심을 가사로 쓴 곡이에요. 그래서 네. 이 곡 가사도 그냥 뭐 헤어졌으니 뭐 제발 뭐 돌아와줘 뭐 이런 가사가 아니고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뭐 그대를 되돌린다 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제가 쓰고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만큼 이미 헤어졌고 널 다시 어떻게 잡는다고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숨만 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기력한 상태다. 이런 곡인데 이 곡도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가사가 정말 뭐랄까 현실적이면서도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별 해보셨나요? 많이 많이 해봐서 약간 좀 공감이 가는 바인데
아, 정말 그 앨범 제목만 들어도 점, 한숨, 네. All Eyes on Me 듣기만 해도 아, 호야 씨의 그 사람 자체만을 표현을 했구나, 그 사람을 표현을 아, 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이 앨범은 그냥 지금 현재 그냥 27살 때 창작 네. 과정이 끝났으니까 27살의 저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와. 호야 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앨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 곡 더 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 마지막 곡 네. 여섯 번째 트랙인데요. 이 곡 제목은 춤이라는 네. 곡이에요. 제가 다른 곡들을 다 만들어 놓고 꼭 이번 앨범에서는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어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우트로는 뭔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을 뭔가 제목으로 정해서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끝에 아무래도 저를 가장 잘 표현해준 거는 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가장 처음 이제 음악과 친해지게 된 계기도 춤을 추면서였고 네. 그래서 춤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에는 사실 뭐 가사나 멜로디는 없어요. 그냥 비트가 나오는데 이 비트를 악기 소리 하나하나까지 이제 네. 골라가면서 제가 춤추는 모습이 연상되게끔 노래를 네. 들으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곡 한 곡 한 곡이 다 호야 씨를 표현해낸 곡들인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굳이 이 타이틀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사실 원래 보통 타이틀곡을 고를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노래 혹은 가장 신나는 노래를 고르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을 고를 때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고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타이틀을 만들자 하고 만든 건데요. 타이틀은 무조건 지금 현재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사람들한테 혹은 나 자신한테 다짐 같은 거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쓴 걸 타이틀로 하자 라고 해서 가사를 먼저 쫙 썼는데 네. 힙합 비트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곡이 완성됐고 또 거기다가 안무도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이틀로 확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호야 씨 이야기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 타이틀곡이. 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촬영 현장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아, 촬영 현장이요? 뮤직비디오를 거의 3일 정도를 찍었어요. 와. 네, 보통은 5박 2일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촬영하는데 네. 이번에 두 편을 찍기도 했고 스케줄상 이렇게 바로 연달아 찍기가 힘들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루 찍고 일주일 뒤에 이틀 찍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엔젤이라는 뮤직비디오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 곡의 안무를 이제 프리픽스라는 팀의 이일형이라는 안무가 형이 계세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댄서인데 그분이랑 또 멀로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 명이서 거의 5개월 가량 안무를 짠 것 같아요. 저도 와. 춤을 10년 동안 췄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안무를 짠 적이 없고 네. 또 그 형님도 20년 정도 춤을 췄는데 이렇게 이런 안무를 거 처음이라고? 네, 오래 짠 적 처음이다. 와. 그래서 안무도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 만들 때 그렇게 짜고 또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원테이크 형식이거든요. 카메라가 네, 그 카메라 워크까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네.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그렇게 힘듦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All Eyes on Me라는 타이틀곡은 네. 좀 최대한 뻔하지 않게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없는 느낌? 좀 많이 못 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지 흔하지 못한 않은. 네, 흔하지 않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네. 감독님도 너무나 센스 있게 잘해 주셨고 저희 뭐 스타일리스트 분도 네. 너무 좋은 일상 갖다 주셔서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제 얼굴 말고요
그냥 전체 비주얼적으로 너무나 왜요? 훌륭한 비주얼 어땠어요? 아니, 너무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네. 뿌듯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더욱 궁금증이 더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호야 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All Eyes on Me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